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변입니다. 개해년에 신유월에 정사일에 신축시에 태어난 41세 여자사주. 자, 정사일주 6월에 축시에 태어났어. 할 일이 뭘까? 신유로 일관돼. 정화는 뭘 보라겠어요? 정화는? 방금. 첫째, 경금. 경금을 녹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갑목이 있어야 되고, 이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을식주 회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경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또 갑목은? 없어요. 그럼 이 사주가 뭐 하는 사주? 신금 제가고 신금 제가고. 신유로 일관돼. 신유로 일간대. 기세론. 기세론. 기세로님도 사유축 금국의 신유를 일간 대행으로 본다는 뜻이죠. 또 다른 의견. 제가공이요? 제가공. 이 사주는 둘다 맞아. 제가공도 되고, 정화의 근이 어디 갔어요? 하와. 사에 있는데, 사해가 사유축 금국으로 근이 변질됐죠. 네. 변질됐잖아. 그래, 분이 변질돼서 뭘로 갈까? 사유축 금국에 신금이 떴잖아. 경금이 떠야 되는데, 신금. 그래도 신금이 굉장히 세죠. 가을도 6월이죠. 그러니까 사유축 금국이 신유를 채로 보란 뜻이야. 채. 일간이. 근데, 일단 정사도 무시하면 안 돼. 정사니까 사람은 반듯하겠죠. 간의지동에. 자, 정화 유월생들, 생지죠? 정화 유월생들은 생지인데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정화 유월생들은. 꺼지지 않는 하룻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꺼지지 않는 하룻불이나 똑같아. 그래서 정화 유월생들 못 사는 사람 없다 그랬죠. 정화 유월생들 못 사는 사람 없다니까? 생지, 이게 생지고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게, 강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좀, 이 정사로 신금을 제거공 한다도 맞아. 그게 맞고. 왜냐면 또 6월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행기로 보면은 사유축 금국에 신금이 떴기 때문에 오행기로는 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체를 신유로 본 것도 맞아. 그래, 나는 신유로 본 것이 더 맞다고 봐요, 여기서는. 신유로 보는 것이 더 맞는데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경금도 없고 갑목도 없으니까 이런 사주는 뭘로 갈까? 뭘로 가? 배우고. 생극좌로 가는 거예요. 생극좌. 생극좌로도 가고. 자, 그러면 신금이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유로 봐서. 배수. 기술을 써야 되잖아. 항상 식상 활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6월은 춥죠. 한로 계절인데, 신유술 회자축은 뭐가 필요해? 가정궁에. 미술 오미술이 필요한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됐어? 가정 해체, 냉골 가정공. 집안이잖아요. 냉골 집안, 가정 해체. 이혼수가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혼 안 하려면 남자 사주의 지지 화가 강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이게 냉골 집안이라고 이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신금이 이제 괴수를 써. 그러니까 신금은 현침살도 되죠. 현침살인데 괴수를 쓰면 이 괴수를 신금 아주 승을 잘하는 거예요. 경금은 괴수를 보면 녹슬어 버려요. 녹슬고 금생수가 되긴 됐는데 신금이 계수를 생한 것보다는 더 약해요. 경금은 계수를 생하는 게, 경금은 임수를 생을 잘해. 신금은 계수를 생을 잘해. 근데 금생수가 잘 돼, 안 돼? 잘 되죠. 근데 개해는 중추죠, 중추. 한로 계절에 계수가 근이 있으면 장마비로 변하죠. 폭우가 돼서 폭우. 폭우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름이 돼서 어떻게 돼?
계속 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정화는 평화는 달이고 밤시간이죠. 그럼 신금은 별이에요.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폭우가 가을에 축시에 폭우가 쏟아지고, 날 말년에는 중년 이후로는 별과 달이 떴어. 그러니까 젊은 시절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은 아니에요. 자, 6월은 추운데, 이 추운 날 조상 자리에서 폭우를 쏟아지고 있으니까 조상 가문은 그리 좋은 가문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아버지 때 계속 신금이 그를 만들어냈으니까 좋은 가문도 아닌데 아버지 한번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봐. 가을 차디찬 장마비를 쏟아내고 있자. 아, 그런데 신금이 개수를 보면 또 보석도 되거든. 보석이 비 맞고 있어요. 보석이 비 맞아.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보석이 비 맞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신금이 개수를 보면은요, 안 좋아. 보석이 비 맞고 다니니까 좀 안 천하게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장점은 있는 거예요. 신금이 개수를 보면 임기 응변에 강해. 임기 응변에 강하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는 노하우가 있어. 남보다 다른 특수한 재능을 써. 식당을 하게 되면은 남보다 음식 맛을 잘 내고. 여기는 이제 신금 현침살을 쓰면은 현침살도 남보다 좀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거야. 신금 개수를 보면이. 근데 개수가 식상인데 근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해. 그러면 관이죠. 정사는. 관이 정사야. 직장. 정사니까 근이 있으니까 큰 조직 작용도 하지. 큰 조직. 정이란 글자는 네온 사인도 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이잖아. 그럼 모든 불이잖아. 그래서 정화 옆에 임수 있으면 임수. 한강 옆에 네온 사인 켜있는 모습도 되거든. 근데 어디야? 사거리에 네온 사인 반짝반짝 이렇게 큰 조직의 건물. 이런 데가 그 사무실이 있다고도 보니까 직장에. 거기서 근무한다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좀 어려워. 젊은 시절과 지금 이제 한 50대 들어서야, 중장년 들어서야 맑은 하늘에 별과 달이 어우러지고 좀 풀려. 그리고 인성 대운도 괜찮으죠. 근데 신금한테 보면 재대운이죠. 돈도 벌고. 회자축은 어때요? 계속한 신금한테는 회자축이면 뭐가 강해졌어요? 식상이 강해졌잖아. 지금 40일이니까 축대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열심히 했겠지. 식상이 강해졌으니까. 또 유는 축이란 것은 유가 와서 물론 원국에도 사유축이 있지만 또 축이 와서 유축합을 하죠. 사유축이란 게 스트레스 국이야. 이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그리고 여자들은 음기가 굉장히 강하죠. 사유축 금국의 신금, 은금의 너무 음기가 강하면은 몸이 잘 아파. 음양 조화가 무너졌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자가 사유축 금국을 끼고 있으면 질병 백화점이라고 했어. 몸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잔병 치료가 많다는 뜻인데, 자. 또, 우은씨가 임술 개강이니까 역시 똑똑해요. 똑똑한데 여자는 술토 있으면 어쩐다 그랬어요? 평생 주머니에 돈 안 떨어진다. 평생 돈 안 떨어진다. 자. 근데 술토가 12지 신살로 뭘까? 천살. 천살. 응? 천살. 천살. 천살은 어때요? 기고만장. 기고만장고 잘난 체란. 잘난 체. 기고만장. 그 본인이 또 신금이잖아. 보석이라고 기고만장하고 다니겠지. 그런 영상도 돼. 또 정화로 볼 때는 6월은 춥죠. 추운 계절에 정화는 난로야. 추운 겨울에 난로 보니까 난로를 다 반기잖아. 어디 가나 인기가 있어.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신금은 촛대예요. 촛대에다가 뭘 했어? 촛불을 켜놨잖아. 그러니까 기도사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분이 나는 거는 부모가 공들여서 낳은 자식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사주에서 내가 먼저 빠뜨린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선생님, 여자도 우에, 여자는 우에 이렇게 똑같은 양쪽 글씨 있으면 두 번 가는 거, 그런 것도 해당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남자일 때만. 남자라면 일간을 중심으로 양쪽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두 번 결혼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여기는 냉골 가정 자체가 이미 좀 결혼을 확률이 높은 거야, 이거. 가정이 깨질 합니다. 자, 이사를 네.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39살에 이혼했어요. 몇 살에 결혼해갖고? 32살에 했어요. 늦게 했는데도 했네. 네. 그, 10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아빠랑 살았대요. 네, 그렇게 이미 가정궁에서도 문제가 있어. 네, 가난했었대요. 네. 이 사람 성격도 그렇게, 조상도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고, 예? 네네. 아. 성격이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이에요. 예민해요. 왜 예민할까, 이 성격이? 신금은 정화로 보면 굉장히 성격이 예민합니다. 예? 이 사람은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거든요. 네. 수술실 간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신금이 계속 뭐 특수한 재능이 있는데 침을 간호사 침을 잘 놓고 아니에요? 예, 주사 잘 놓는데요. 이분 주사를 잘 놔. 어떤 분들은 동맥 잘 잡는다 그래. 그 침이면 이 사람 나중에 미싱으로도 일을 바꿔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맞겠죠? 아, 그것도 뭐, 신금이 재봉틀이에요. 아, 신금이 신금을 재봉틀로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34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혼할 때 아빠한테 보냈거든요, 딸아이를. 근데 그 딸아이가 보고 싶어서 밤새 매일 울어요. 근데 후회한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올까, 이걸 알 수 있을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딸을 신유 입장에서 보면은 개해가 자녀도 되잖아요. 네. 내가 금생수 해주면은 좋을까? 아니. 별로 안 좋잖아. 자녀도 별로 싫을 것 같은데. 근데 딸아이가 일간이 경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는 서로 좋아하는데, 아, 그 들어 다시 오는지 이런 거는 그렇지. 근데 그것까지는 좀, 보기 어렵죠. 어렵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혼은 했지만 남편. 네. 남편 누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해준 감목이에요. 여기는 개해가 자녀거든? 네. 개해가 자녀인데 남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신축. 남편. 신축. 아. 정사. 저는. 정사가 남편은 정사가 남편이야. 네, 정사가 남편. 정사가 남편. 사유합을 했는데. 네. 정화는 근이 변질됐죠. 네. 이 변질된 반드시 배우자 궁이잖아요. 원래는 내가 정사지만은 내가 신유로 가면서 남편이 정사가 됐거든. 정사도 이 배우자 궁이 변질됐죠. 반드시 네. 배우자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우자 궁이 합으로 인해서 오행이 변질되거나. 아. 죽기도 해. 운 나쁨을 죽기도 합니다. 남편이요? 아니, 배우자가. 아, 배우자. 배우자 궁이 변질됐잖아. 네. 여기서 이제 경신이 있는데, 신금이 나갔죠. 네. 후번 결혼하게 되면 신축을 만나는 거예요. 신신이니까 똑같은, 친구 같은 부부 관계. 네. 두 번째 하게 되면 신축이 되고, 그 전에는 정사한테 가을에 정화는 따뜻한 날로 오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 근데 사유축 금고로 부부궁이 변질됐으니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운 나쁘면 죽기도 한다니까? 배우자 궁이 변질되면은?
애호자공이. 근데 신유니까 아, 요즘에 재봉틀 그거 잘 안 하는데 미신. 노후에는 사주가 그러니까. 예, 어. 노후에는 그걸로 하고 싶대요. 신금이 재봉틀이라고. 선생님 지금 혼자 사니까 돈에 네. 항상 쪼들려 하는데 돈이 언제 좀 들어오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내가 노력해서 보는 식상문이 탔어요. 노력의 본인데 병인 대운에 가야 돼. 아. 병인 대운에. 그리고 굉장히 해자축 춥잖아요, 지금. 온국 네. 자체도 굉장히 추운데. 네. 엄청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아. 굉장히 힘들어. 건강은 어때요? 젊어서 어쩔지 모르죠. 뭐 건강도 별로 순통치 않은데. 예, 비실비실해요. 네, 건강도 별로야, 이거. 음기가 아. 너무 강하고 오행이 조화가 전혀 안 돼 있잖아. 따뜻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 아, 그 원래 이혼한 남편은 사주가 인호술 화국을 짰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아하지. 인호술 화국인데 또 병화일간에 인호술 화국 짜고 이래서 서로 너무 극과 극이었나 생각도 들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괜찮다가 서로 너무 냉한데 남편은 좀 따뜻했잖아. 완전 뜨거웠어요.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네. 그러게요. 소리 소문 없이 이혼했더라고요. 잘 살 수 있는데 이혼이 됐네.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 지금 의축 때문에. 예, 많이 받아요. 그 천을기인이 해수랑 요금이잖아요. 예, 예. 그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천을기인이 두 개 다 있으면 안 좋습니다.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거든. 네. 음양기인이 다 있으면은 오히려 없는 것만 딱 못해. 아. 기인이라는 것은 해가 됐든 유가 됐든 하나만 있어야 기인이지. 기인이 너도 나도 기인이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인이 많은 사주들은 병신이라 그래요. 왜? 와, 나무 도움을 받아야 사니까. 아. 나무 도움을 받아야 사니까 불구자밖에 더 있어? 근데 여자들이 내 지지가 세 개, 네 개가 다 기인으로 돼서 오히려 음탕으로 가요. 여자는. 음탕을 하겠어. 그래, 기인은 하나만 있어야지. 너도 나도 기인은 다 여러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살잖아. 기인의 도움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자지. 불구자고. 그래서 기인 많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는 신유 일간이니까 지금 인하고 오가 천의기인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 일간으로 해서 인, 오로 보지 말고 원래로 봐야 돼. 원래 정사. 내가 태어나기는 정사로 태어났어. 네. 신일간으로 왔다 하더라도 기인은 별도로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음양기인이 다 있잖아요. 네. 원래는 저 음양기인이 다 있으면 게으르다겠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잃을 필요가 없잖아. 네. 그래서 게으르다겠는데 요즘 잘 안 맞더라고. 게으르고 그런 건 없어. 선생님, 정사 일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유축, 아, 사화가, 하고 일지 축토만 있는데, 운에서 유금이, 그러니까 지금 유월이 아니고, 유가 와서 사유축 궁극을 짰을 때, 그럼 이럴 때도 배우자 궁이 변질됐다고 보나요? 그 운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남편, 아, 배우자 궁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야, 유가 없어. 네. 유가 없는데 운에서 유가 오면은 배우자가 변질됐잖아. 그래.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배우자국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시지에 있는 축토도 토 역할은 전혀 못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거? 시지에 있는 축토도 그 토 역할은 전혀 못하고 금으로 다 변질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축이라는 오행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그 길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만났는데, 삼합을 안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사유축 금국 하잖아. 근데 그 삼합 안 보더라고. 뭐 본래 오행이라는 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된다는 거야. 사유축 금국으로 갔다가 사가 불이 금으로 안 변했다는 거야. 토가 금으로 안 변했다는 거야. 오행 오행 본질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삼합을 안 보더라고. 아예는 삼합 그러니까 안 보는 분들도 있어.
예, 오행, 오행이 변진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 사유축 금국으로 갔다고 보잖아, 다. 역학 공부하신 분은 99%는 사유축 금국으로 보지. 그렇게 보신 분들도 있더란 거지. 자, 선생님, 또 질문. 선생님, 저 전 남편인 정사가 그 살기 위해서 금도 하식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정화가 굉장히 위험하잖아. 금도 하식이잖아요. 네. 유일하게 배우자가 나 근이 돼줄 줄 알았는데 아내고 금으로 변질냈잖아. 그리고 본인은 신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금도 하식된 게 정화 꺼져가잖아. 촛불 꺼져가는 모닥불 꺼져가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남편이 살기 위해서도 가는 거고, 살기 위해서도 가고. 나중에 두 번째 남편이면 신축이잖아요. 예. 축토는 정화의 묘지인데, 묘지를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아니지, 이제 내가 신유로 갔다니까? 나중에 44세 대운에는 정사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대로 가, 이제 신유로. 아. 신유로. 선생님, 개묘년의 개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금년의 개묘년에? 네. 자, 개수가 축 중에서 나왔죠? 네네. 축 중은 신금한테 초신금 편인이죠? 네. 네, 편인은 문서인데, 문서도 되고, 뭐, 편인 문서는 좀 왜곡되고 굴곡된 문서, 정상적인 문서는 아닌데, 일단은 이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계속 같은 글자 보면 반드시 움직여요. 그걸 동한다 그래. 계수가 오니까 계수가 발동이 걸려, 동해. 네. 움직여. 그러니까 뭐가 움직였어? 식신이 움직였잖아. 일의 변화가 가져오겠죠. 일에.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일에 대한 변화는 오게 돼 있어. 동호니까. 자, 근데 묘를 달고 왔죠? 네. 해묘, 괴묘, 묘 유충했죠. 해묘는 뭐, 목이 강해진다, 그렇게도 보지만은, 그 큰 의미가 없고, 묘유충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동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분이 이동수가 있어. 사는 창문에 걸렸죠. 네. 사는 창문에 걸렸잖아. 그 다음에, 축은 또, 조개에 걸렸네. 창문 조개에 걸려도 이동수가 있는 거고, 묘유충을 해도 이동수가 있고, 또 삭감작용이 있으니까 뭐가 삭감당했어? 관이 삭감작용이 있잖아요. 네. 직장이 삭감됐으니까 직장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좀 직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편인, 인성이 또 삭감당했어. 그러니까 편인 공부도 되고, 뭐 만일 공부를 한다면 공부도 하기가 싫겠죠. 이런 현상이 있어. 아마 직장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도 봐. 예. 간이 삭감되는데, 그러다가 식신, 내 활동, 내가 하는 일, 이게 이미 발동이 걸렸으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싶었는데. 그 병원이 옮길까 말까 원장님이 그러고는 있대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옮길 건지 해서. 그리고 예. 선생님, 그럼 내년에 갑진년이잖아요. 예. 월지 요금이랑 진유 합인데. 예. 수술로 봐야 할까요? 진유 합이 되면은, 아니, 그건 수술이 아니지. 아. 월지의 합이니까 내년에 이동수가 있고, 네. 또 진유 합이 육합이란 게 부부합이죠. 네네. 내년에 저온수도 있고, 아, 이동수도 남자. 있고. 아,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 진이고 유가 올 때 수술수예요. 유가 칼인데, 진이 내 살이고. 유가 있을 때는 그 수술술 안 봐요. 아, 유가 있을 때는. 선생님. 혹시 내가 아까 병원은 내 혼자 반짝이는 사글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병원, 이분 병원에 다니네, 간호사니까. 네. 그러면 병원이 그런 데가 있을까요? 큰 사거리에 있어요. 큰 사거리에?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혼자 반짝반짝 이거. 네네, 큰 건물에 큰 사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건강... 그림을 그려서 보는 방법을 익히자 그 말이에요. 선생님, 저 신유로 일주를 보면은 신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금생수를 할수록 개수가 강해져가지고 폭우가 더 쏟아지니까 네. 이 사람은 금생수를 해야 되면서도 하면 안 되는 약간 모순적인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야 돼? 식상이란 것은 내 몸에서 나가는 일체의 기능이잖아요. 말과 행동, 말과 행동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참비를 몰아내고 있잖아. 아까 성격이 예민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그게 말이 좋지 않죠. 이런 분들은 좀 운행을 항상 조심해야 돼. 뭐야, 내가 말과 하는 행동이 개의 차지 차잖아요. 굉장히 말이 차고 행동이 차갑잖아요. 더군다나 또 운씨도 천살에 기고 만장하고 또 내가 보석이라고 또 오만하기도 하고 이 신금들이 좀 까탈스럽잖아. 음식도 까탈스러운 거예요, 신금들은. 우리 신금들 없어? 건강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선생님? 좀 더 하식이니까 심혈관을 조심해야죠. 심혈관. 그 다음에 일단은 많은 쪽에 병이 와요. 뭐가 많아요? 금. 많은 게 금에 관한 병이니까 뭐예요? 대장이나 폐지 뭐. 그 다음에 좀 더 하식으로 가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쳐. 일단 태과 불급 개위지병, 많아도 병, 부족해도 병. 근데 일단 많은 쪽에 병이 오는 거야. 많은 쪽에. 그러고 나서 약한 부분을 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폐대장. 어렸을 때 이런 사주들 되게 감기 달고 살아. 그것까지 모르죠? 네. 왜냐면 처음은 습이잖아. 습이잖아. 습. 이렇게 감기 천식 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장 안 좋고 폐 안 좋고 그래 혹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부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남자는 화곡을 짜서 굉장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얘는 굉장히 내성적이라 아내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았대요. 아, 그건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안 맞았다? 육체적인 것도 뭐 거의 관계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이미 가정궁 아까 냉골도 되지만 가정의 음양도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몸이 아파서 이제 그런 것을 멀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요. 대음양이 계절이거든요. 네. 지지 봐봐. 같이 지금 가정의 계절이 몇 개 있어. 사는 여름이죠. 양이죠. 양이 하나 있고. 유, 해, 축은 다 음이죠. 네. 음이 세 개. 이미 가정궁이 균형이 깨지면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건강이 깨지기도 해요. 여기는 냉골에다가 음양을, 균형도 깨져. 대음양이란 것은 계절을 의미해요. 계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양은, 갑은 양, 을은 음, 이런 게 이제, 소위 이제 음양이고, 계절의 음양 있잖아요. 봄, 여름은 양으로 보고, 가을, 겨울은 음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대음양이란다. 지지, 가정궁의 대음양도 깨졌어. 그러게 되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 선생님, 예? 44세 대운, 병인 대운에는 돈 좀 벌까요? 정묘 대운? 병인대운? 병인대운은 괜찮죠. 병하고 합을 하니까 어떤 명예, 남자, 이런 문제도 생길 것이고, 직장 문제도 생길 것이고, 이는 괜찮아요. 왜냐면 인이 신금으로 봤을 때 재지요. 네. 제가 돈이, 인유 기문이 걸렸죠. 네. 돈이 기문이 걸려, 돈을 벌어요. 병인대운이 최고 좋은 대운은? 네, 최고 좋아. 병인대운에 돈이 기문이 걸려보면은, 돈이 귀신 들려버린 거야. 근데 직장 생활하면 뭘로 돈이 들어올까요? 직장, 이때는 직장 생활을 안 할 수도 있겠지, 병인 때문에 가서. 아. 왜냐면은 돈이, 직장 생활에서 무슨 돈이 귀신 들려들어오겠어? 월급밖에 더 들어? 그냥 이런 운이 오면은 뭔가를 하게 돼 있어. 아, 사업자를 낼 수도 있다. 아까 이제 미싱을 하고 싶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돈을 벌겠지.
그리고 미싱을 한다는 뜻은 뭘까? 옷을 네, 수선 만들고 팔고 만들고 팔고 그리고 인이란 게 도매라는 의미가 있어. 크게는 크게 한다는 뜻이에요. 병인대원에 가서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병인대원에 가서 일본이 좀 크게 벌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돈을 귀신되는 듯이 벌어. 아 그렇게 벌리지 않으면 돈 크게 못 벌겠죠. 예.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라. 그래도 운이 저렇게 오면은 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망해도 한 순간이고 벌어도 금방 벌더라고. 선생님, 진유합에 남자, 여자 다 포함되나요? 남자, 여자가, 응? 예, 예. 아까 진은 살이고 유가 칼인데 남녀 다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 수술수 아닌 거 다. 다 똑같이. 네네네. 진은 토죠? 네. 토는 살이야, 살. 네. 유는 칼이죠? 네. 그러니까 살에 칼이 들어야 되는데, 칼이 있고 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건 수술수가 아니야. 그냥 진유합으로 이동수야. 이동수. 살이 토면은, 토가 살이잖아. 네. 그러면 뼈는 뭐예요, 뼈? 뼈는 유. 뼈. 경금이, 경금. 큰 뼈야, 큰 뼈. 신금은 잘 자란 뼈도 되고, 치아도 되고. 그럼 목은 뭘까, 목은? 근육. 목은 근육, 인대, 막. 그래서 목이 약하거나 다치면 인대가 잘 나가요. 인대 잘 나간 사람들 보면 목이 불타거나 목이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 목이 약한데 인대 잘 나가더라. 뭐. 이분은 왕따 안 당했을까요? 왕따를... 왕따. 아, 물어봤는데 딱히 그런 건 없었대요. 3주가 다 공만이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네, 저도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아, 개해는 공망이 자축이고 또 신유는 신유도 자축이죠. 정사는 정사도 자축인가? 자축. 네, 자축. 신축은 진사. 진사. 이게 하나만 공망이 다르고 나머지 세 개가 같으면 왕따 사주인데, 왕따 안 당했다고? 네. 왕따 당한지도 몰라고 자랐어? 아니, 우인 씨도 천살이니까 좀 잘난 척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잘난 척 하다가 왕따 당할 수도 있지. 되게 소심해서 어디 막 나서서 말라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 왕따 사주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예요? 호주요. 아니 누구? 호주 사는 사람이에요. 호주. 아, 우리 호주 선생님이시구나. 네. 선생님도 화산해도 돼 이제. 아직 멀었어요. 나도 그거 못 봤는데 얘기해 주잖아. 호주 선생님 화산하세요. 선생님 직강 들으러 갈 거예요. 아니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겠다고? 내년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란도 좀 캐나다에서 한 번 오셨어.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도 한 번 오셨는데 한국에 좀 한 달 있는데 오늘 안 오셨네. 한 달간 오갖고 듣고 간다고 왔는데 아,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네. 저는 1년 계획하고 리타이어 하고 가려고요. 퇴직하고. 예, 예. 아이고, 근데 내가 긴장되네. 나를 능가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청출노람 해야지. 자,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네. 이분 혹시 술 좋아하나요? 회유가 네네. 있어서. 술 좋아해요. 회유. 해유 있는 사람들이 해유가 이제 원래 무토일관들이 해유가 있으면 굉장히 술하고 인연이 깊어. 무토일관들
그래서 무철관들이 해유가 있으면 술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술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술 공장을 하거나 양조어 무철관 무태 입장에서는 해가 돈도 되잖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주자로 변해버리잖아. 삼수별 찍어버리면 물자. 원래 무토일간 해유가 있으면 술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서 술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 술 주조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수가 술을 좋아한다고? 네네. 사실 사주 귀로 보면 술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뜻한 글자가 필요 없는데. 빨대 끼워서 먹더라고요. 선생님, 술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좋아할 수도 있죠. 소주나 그런 정종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빨대로 먹으면 맛이 안 나는데. 소주를 빨대로 먹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맛이 없는데.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더 있어요? 아니요. 없으면 지워요. 네, 고맙습니다.